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는 어느 때보다도 다이나믹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급락도 했다가 또 주 후반에는 또 회복도 시도했었는데 그래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그런 시장이겠죠. 오늘도 이분을 모시고 이런 시장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또 다음 주 전망과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지수에 대한 부담을 많이 좀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조정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좀 가파른 조정이었기 때문에 좀 놀라셨을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수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좀 레벨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도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SG증권의 이제 창구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투심도 같이 좀 악화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한 5일 동안 시장이 좀 살려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증시 따라서 이제 개별 기업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모든 게 좀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이 좀 하방으로 많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중기평선을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팀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증시가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들 실적을 좀 발표할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LIG 넥슨은 실적 잘 나와서 좀 주가 잘 갔고요. 경동나비엔도 폭발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들은 대부분 1분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물류비가 감소가 되면서 호실적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챙겨가시면서 이번에 좀 실적에 좀 집중해서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라는 것은 언제나 영원히 오르고 영원히 하락하는 것은 없겠죠. 항상 오르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고 어떤 종목을 또 집중해서 노리고 조정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을 담을 것인지 계속해서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런앤런을 통해서 많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증시 점검부터 해볼게요. 실적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증권방송을 봐도 이제 현대차, 기아 얘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데 거의 뭐 시장을 도배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열 회사 중에 모비스는 좀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좀 잘 안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완성차들 기업들 위주로 실적이 좀 잘 나왔다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좀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쪽에 대해 지금 어떤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좀 괜찮게 좀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익률 놓고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도요타를 제쳤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폭스바겐 그룹 다음으로 좋은 실적을 거둬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챙겨보시자면 당연히 이제 현대차와 기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도 좀 챙겨보실 필요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이 워낙 핫하다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도 다시 한번 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좀 찾아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제가 생각하기엔 1분기 실적들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많이 다뤘던 기업들인데 이제 현대공업, 그렇죠? 네. 구형테크, 뭐 KB 오토시스 이런 기업들도 이번 주 흐름이 좋았다는 거는 아직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놓고 봤을 때는 또 실적 나오면 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드라마틱하게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런앤런 방송을 통해서도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자동차 부품주 엄청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장중에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방산주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 한미정상회담도 좀 있었다 보니까 네, 방산주가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볼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선 팩트만 얘기 드리면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방산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했고요. LIG 넥스원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개 기업들이 모두 실적을 잘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도 살아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우주산업 관련된 협업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시세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는 약간 보합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초반 그리고 주후반부를 합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실적 따라서 결국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또 선별적으로 좀 주가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전주들도 방산주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모멘텀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건 맞는데 네, 그중에서 또 기술적인 부담이 있는 종목이 있고 덜한 종목이 있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이 있고 좀 덜한 종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역시 종목 내에서의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섹터 내에서의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사로 이제 봤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한다. 아무래도 한국 콘텐츠가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성공한 게 좀 많잖아요. 더글로리도 그렇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좀 이제 인정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특정 국가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한 거는 거의 이례적이고 처음이었고요.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K-콘텐츠 콘텐츠에 좀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K 콘텐츠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왜죠? 아무래도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아,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요, 대형주들이 좀 안 나오고요. 네네. 중소주들도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사마 네트워크스나 뉴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좀 잘 나오는데 대형주들이 사실 컨센보다 미달하거나 적자 나오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뭐 CJ ENM이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콘텐츠리 중앙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K 콘텐츠를 좀 바라보신다고 했을 때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좀 대형주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당장이보다는 앞으로 이제 K 콘텐츠가 그려갈 그림들을 보신다고 했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주 뭐 넷플릭스 투자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중소형주의 실적이 좀 더 잘 찍히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또 콘텐츠주와 또 빼고는 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알파벳과 MS,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국내 IT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높아지는 구간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IT주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한번 올라왔는데 여기서 네. 또 주춤하고 있기는 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 역시 이제 IT 섹터 내에서도 또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제 구글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이번 주에 메타까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되게 좋은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GPT 쪽에 대한 영역 부분들 챗GPT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에 대해서 이제 실적을 보여주고 그려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좀 우리나라 좀 기업들에 좀 대입을 시켜 보자면 결국에는 오케이 실적 좋았어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했을 때 다음 스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림들 뭐 청사진이 없다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실적보다는 그런 모멘텀을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되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얼만큼 빠르게 선점해서 이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기업들이 어떻게 만들어갈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도 있을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좀 기노부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반도체 주는 이제 성장주라고 볼 수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까지 또 심어줄 수 있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챗GPT 이슈 같은 경우에도 금방 소멸되지는 않겠죠.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갈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련된 이제 반도체 주들 AI 주가 또 될 수도 있고 또 파생해서 시야를 좀 넓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전망은 대부분 이제 기업이었네요. 기업과 이제 실적들 잘 나온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섹터들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들 좀 풍부하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채널 일단 추가해 놓으시면 추후에 노란톡방까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채널을 추가해 놓지 않으시면 어떤 정보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추가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로도 채널 추가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추가만 해놓으시면 그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채널을 통해서 노란톡방 안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추가해놓으시고 추후에 좀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황 간단히 살펴봤으니까 주간 특징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분명히 하락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 분명히 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상가 종목까지도 또 뽑는 또는 기염을 좀 토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종목의 중요성이 또 다시 한번 부각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 부분, 목요일 상한가 종목은 이제 슈앤엠씨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뭐 단일가 거래가 끝나고 흑자 전환을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억눌려서 주가가 좀 폭발적으로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증시가 올라갈 때마다 이런 부분을 자주 얘기드리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자주 저희가 언급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한 30번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엄청난 흑자 전환을 기록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바닥에 있다 보니까 단일가 거래가 끝나고 다음날 바로 좀 상한가를 좀 직행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도 잘 챙겨보셔야 되고요. 실적과 결합시켜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찾으시려면 기술적 분석 또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주 좋지만 네, 무조건 실적주를 사라는 게 아니고요. 실적주인데 기술적인 위치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것, 그게 이제 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 종목씩 살펴볼게요. 칩스앤미디어, 요거 이제 평소에 또 많이 다뤄주셨던 기업인데 미국의 수출 제한의 중국 기업 AI GPU 모니가 좀 쇄도하고 있다, 이런 이슈로 잡아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1분기 실적을 이미 좀 발표한 기업이고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가온칩스, 넥스트칩, 뭐 텔레칩스가 있을 텐데요. 칩스앤미디어는 이제 실적을 계속적으로 잘 발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좀 DNA가 강력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재료와 뉴스로 인해서 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한번 좀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좀 매집봉을 세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결국 그 매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주는 기업들 꼭 접근하셔야 되는 거 얘기를 좀 드리겠고, 아무래도 1분기 실적 발표했으니까 결과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담 없이도 접근하기도 좋은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IT를 얘기할 때 GPU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파생되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GPU라는 키워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솔리드인데, 네, 솔리드는 뭐 5G 관련주로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종목이고, 맞습니다. 일단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지수 이기는 주가 흐름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은 이제 5G 부분은 뭐 아니고 다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 네네. 아, 5G 부분이 맞고요. 아, 맞아요. 예, 예. 아, 그 네네. 시장에서 바라봤던 예상치 이상보다 더 많은 걸 좀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15억 정도였어요. 네네. 근데 거의 70억 가까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될 거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에 좀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솔리드는 작년 3분기, 네네. 그리고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좀 이제 바닥권에 좀 있다 보니까 관심 차원에서 한번 5G 쪽에 만약 순환매가 돈다고 한다면 다시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일전에 한번 주간 특징도 다뤘는데 영국 쪽 관련된 이제 중계기 좀 나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쪽에서도 좀 영향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KT 쪽에서도 좀 관련 뉴스가 좀 하나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계기 관련 쪽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좀 집중하겠다라고 네. 한다고 한다면 5G 쪽 기업들 좀 수혜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순환매가 가장 안 돌았던 섹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이쪽을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기왕지사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성장주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5G는 뭐 누가 뭐라도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아간다면 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상장돼 있는 5G 주가들이 대부분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부담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닥권에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5G 관련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100조 규모의 TK 신공항 특별법 요 이슈로 잡아주셨는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 입법이 되면요. 이게 이제 해당 지역 우선 기업을 먼저 선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올라간 게 있었고요. 사실 홈센터 홀딩스는 제가 요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었어요. 요 회사의 최대주주가 이제 보강 산업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개 기업 모두 좀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 노란톡에서도 제가 좀 수도 없이 좀 얘기를 드렸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는 안 좋지만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그런 경기를 좀 이기면서 지수보다는 개별 기업이 주가 힘이 더 강한 모습을 좀 제대로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주는 이 TK 신공항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좀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뭐 거래량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강의 때 설명드렸던 실적주는 이제 윗꼬리를 좀 잡아먹으면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윗꼬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수급의 유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윗꼬리가 나왔다는 건 고점에서 누군가 던졌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던진 물량을 먹고 올라갔다는 것은 그런 물량까지 다 소화할 수 있다는 또 자신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힘이 좀 더 셀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런앤런 강의에서 기술적 분석 강의를 또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강의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채널 추가해 두시면은 또 지난 강의도 다 보실 수 있도록 열어 드릴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네, 원방테크입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를 위한 슈퍼 드라이눔 기술 개발이 부각되고 있다. 원방테크가 예전에는 그 코로나 관련주로도 조금 묶였었던 기업인가요? 네, 일부 좀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는 그 반도체 시설을 만들 때 굉장히 그 마이크로적으로 나노 단위 정도까지 깨끗하게 좀 클린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본업은 요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배터리 셀에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 뭐 분리막들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도가 높게 좀 유지가 되는 부분들을 한다면 굉장히 좀 클린룸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반도체 쪽에서 본업에서 돈을 벌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간다라는 부분들 놓고 봤을 때 그런 기대감들 좀 주가가 반영되면서 이번 주에 한번 슈팅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이제 하이브리드형 기업들 좀 챙겨보셔야 된다 얘기 드렸는데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잘하는 기업들은 2차 전지 또 영역을 많이 넓혀나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필옵틱스라든지 나인테크라든지 현우산업이라든지 등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뭐 반도체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실적 회복된다고 한다면 요 본업은 잘 끌고 나가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쪽 영역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 이 산업 또한 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투트랙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많다. 관심 있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는 기업들 아마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 중에서도 옥석가리기는 필요하겠죠. 네, 본 사업을 잘하면서 연관성 있게 진출하면 시너지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허풍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옥석가리기는 이제 본업부터 분석을 하신 다음에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 본업이 제일 중요하다. 요거 이제 전문가님도 강조해 주시는 거니까요. 항상 본업에서 돈 잘 버는 기업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인데 애플향 OLED,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증권 방송에서 그 OLED 관련주도 봐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얘기 드릴 때 저는 딱 두 가지만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OLED 하나랑요. 네. 이제 폴더블폰 하나. 요 두 개 쪽에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OLED 쪽이 많이 이제 시프트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 이제 OLED가 많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은 아직까지 OLED 적용이 안 돼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라인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뭐 OLED 쪽 산업들, 디스플레이 쪽 산업들이 좀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실적까지 받쳐주는 기업들은 좋은 움직임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작년에 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네. 4분기에 좀 적자를 기록했다는 게 하나 좀 걸리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1분기에 흑자 기조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올해 내내 분기별로 흑자 기조가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에 대해서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또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성장할 부분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OLED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아주셨습니다. 뭐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성장하겠지만 그 외에도 폴더블이 뭐 쓸 수 있는 부분,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앞으로 또 확장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형 성장 기대감이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섹터 내에서도 역시 세분화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또 다 같은 디스플레이가 아니다. 그 안에서 또 핵심적인 성장 키워드를 가진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제 일정을 좀 체크해 볼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다음 주도 또 준비해야 되고 네, 이런 구간이 아닐까 판단이 되는데 다음 주는 그 거래일이 3거래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약간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이벤트는 굵직한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굵직한 이벤트 많이 있습니다. 다음 네. 주가 되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수령이 될 이벤트가 뭘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해 보이니까 맨 위에다가 이제 써주신 것 같아요. 네. 네, FOMC 회의가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4일 새벽에 발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4일 새벽에 발표되면 5월 4일은 거래일이 열리니까 맞습니다. 반영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네, 목요일이니까. 맞습니다. 4일 새벽에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네네. 새벽에 발표가 되니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5BP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달라졌나요? 예, 목요일 날 좀 뉴스를 제가 하나 확인했는데 동결도 될 수도 있다는 좀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동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반반으로 좀 보고는 있고요. 네. 제가 추천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저는 25BP 갔으면 좋겠다. 빨리 동결이 더 안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빨리 물가 잡아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시장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좀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왕 맞을 매였다면 빨리 맞아서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은 반응하기에는 동결 나오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좀 반응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작년부터 좀 저희 증시를 좀 눌렀던 요소이기 때문에 뭐 저는 동결이든 25BP든 크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인플레라는 어떤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뭐 FOMC 이벤트라는 게 있고요. 요것만 또 넘기면 다시 한번 또 증시는 좀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FOMC를 보는 게 항상 뭐 금리를 얼마 올리냐 뭐 요것도 체크해야 되지만 그 뉘앙스.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영어로 써 있는 뉘앙스를 한글로도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주시면은 그 뉘앙스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고 좀 명확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까지 좀 확인을 하면서 시장이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다음 주는 이제 그 휴일도 있고 또 중요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은 또 관망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중요하네요. 네,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애플 실적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수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뭐 작년 동기 비슷한 수준으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폰 이제 시리즈들이 매년 이제 3분기 정도에 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4분기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애플이라는 기업을 제가 좀 차트로 좀 챙겨 봤는데요. 상대적으로 지수 내려오는 거 대비해서는 좀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 그 뜻은 뭐 실적이 좀 잘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이 다시 한번 올해 3분기 벌써 이제 1분기 끝났으니까요. 그죠. 3분기에 대한 또 시리즈 새로운 뉴 시리즈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OLED 부분들이 이제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또 제품의 또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또 수익성이 높게 회복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애플의 주가는 다시 한번 또 힘차게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네.
P는 내려갔지만 가격은 내려지는데 Q가 회복이 많이 못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 나와서 이번 주에 좀 조정폭이 많이 컸었고요. 간밤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0% 정도 좀 하락을 좀 했었어요. 그런 두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 급격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 회복을 했던 기업이 이제는 단가를 낮춤으로써 어떻게 좀 수익성을 회복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테슬라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안에서도 좀 접근을 좀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종목이 중요하다. 네, 요 말로 이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의 실적은 어쨌든 국내 IT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실적이 수치가 어떻게 찍히는지 그걸 보는 것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경제 지표입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는데 요즘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좀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어서 맞습니다. 이번에 지표는 또 어떨까 싶네요. 계속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금리 때 좀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금리 수준 자체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금리는 거의 뭐 4% 중반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런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있다라고 저희가 또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둔화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을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 급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지수라는 어떤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로 뭐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지수는 좀 흐름들을 참고하시는 부분들 보시면서 뭐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 보시는 것도 제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부분이고요. 또 미국의 4월 고용도 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용 지수가 또 너무 좋으면 또 너무 좋아도 문제, 나빠도 문제일 수가 있겠죠. 항상 시장이 생각하는 컨센서스대로 나오는 게 시장에는 또 가장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미국의 경제 지표, 그다음에 FOMC 결과, 그다음에 애플 대부분 이제 미국 이슈가 다음 주에 많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미국 현지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제 일정 체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런앤런의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공부를 하러 갈 시간인데 네,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이제 매집봉과 이제 시가를 통해서 잘 사는 자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찾고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으면 또 최적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 강의니까요. 오늘도 20분짜리 알찬 강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매집봉과 그리고 시가라는 개념을 통해서 좋은 타이밍에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강의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 강의 제목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집봉과 이 시초가의 관계만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는 기술들을 분명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한 접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집봉, 사실 일전에 강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매집봉이 뭔가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특정 주체가 거래량을 많이 실리면서 거기에 흔적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때 제가 같이 설명드렸던 캔들 자체가 역망치형 캔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역망치형 캔들이라는 건 그날 시세가 굉장히 좀 분출이 되면서 고가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종가에 마감이 된 거죠. 그래서 몸통의 크기는 작지만 고가가 위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윗꼬리가 굉장히 큰 형태가 되겠죠. 이따 뭐 설명드리겠지만 이 역망치형 캔들 관련해서도 강의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역망치형 캔들 거기서 윗꼬리를 잡아먹는다. 어떤 주식들이요? 실적 성장주가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오늘 제가 주간 특징으로 달았던 기업들이 그런 유형들이 많았습니다. 원방테크도 있고요. 일진디스플도 있었고요. 그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시기에는 매우 훌륭한 좋은 기업이다. 물론 이번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온지까지 같이 참고해 보신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좀 금상첨화로서 주식을 공부하는 데 매우 좋은 자세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강의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기본적 분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 왼쪽에는 기술적 분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본적 분석, 실적이라는 걸 본다는 거는 최대한
그 좋은 주식이 덜 떨어지는 하반기 경직성이 튼튼한 주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목표 주가까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 실적 분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뭐 100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 왼쪽에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매번 똑같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은데 전문가님 주식이 안 가요?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하락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도 분명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사서 빠르게 시세가 날 수 있거나 좋은 자리에 사서 빠르게 슈팅이 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려고 한다면 두 걸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관심 없어.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을 살 거야. 모아 갈 거야. 그럼 왜 오른쪽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기회비용, 그렇죠? 시간이라는 가치도 분명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금을 맡긴다고 했을 때 그 시간 가치에 대한 이자가 바로 부분이고요. 그렇죠? 시간에 대한 투자, 그 부분이 바로 이자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투여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실적도 좋고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는 스킬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런앤런 항상 맛있는 종목 강의를 매번 꼭 반복 수강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게 이제 일봉 캔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역망청 캔들, 장대 음봉, 장대 양봉, 그렇죠? 그러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 그 밑에 나오는 게 뭘까요? 거래량입니다. 그렇죠? 거래량. 근데 거래량을 드릴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거래량이라는 건 시장에서 이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거래량과 주가는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매수에 대한 주문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많을 거고요. 그만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나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거야 라고 메시지를 주는 바로 봉이 매집봉, 그렇죠?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캔들의 모양은 역망치형 캔들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묶어서 좀 차근차근히 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매집봉의 조건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전일 대비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300% 이상 좀 넘어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지선 부근에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고점에서 개별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다가 고점에서 역망치형 캔들이 나온다? 그거는 매도 차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올라간 뒤 보이는 거기서 물량을 털고 나올 수 있는 흔적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나오는 역망치형 캔들 조심하자. 하지만 역망치형 캔들 중에서도 지지선 부근, 바닥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 매집봉은 주가 상승의 신호탄을 알릴 수 있는 흔적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캔들의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장대양봉, 뭐 상한가를 들어가서 장대양봉에서 마감됐다? 이거는 다음날 시초가의 갭상승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싸게 사는 것도 주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몸통 크기가 작은 그 캔들을 보이는 매집봉 나왔던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흔적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온피플이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매집봉이 한번 나옵니다. 그렇죠? 매집봉 거래량이 좀 실리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매집봉과 시가를 결합시켜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매집봉이 시가를 이 이후로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중요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좀 올라갔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장대 캔들 중심가 기억나시죠? 거기서 지금 지지받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업은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 2020년과 2021년엔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22년에 흑자 전환했고요. 매출액도 20년 이후부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2019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실적이 회복했다는 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실적이 흑자로 턴어라운드되는 기업의 주가 흐름은 강하다라는 것도 정확히 좀 설명할 수 있는 표본이 되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코텍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렇죠? 카지노가 좀 회복이 되면서 거기에 모니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 동사의 실적도 20년, 21년 코로나 때 거의 암흑기였습니다. 적자를 2년 연속 기록했고요.
2022년에 작년이죠.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실적 안 좋았습니다. 하반기부터 좋아지면서 실적이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매집봉을 세우고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전보다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한번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상승 파동을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번 시세 냈다가 조정을 받고 있죠.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선을 쭉 그어보시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 드려서 매집봉의 시가는 정말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한번 내가 사보겠다. 좋습니다. 근데 더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난 여기까지도 두 번째 살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 두 개 가격을 합한다고 해서 이 정도 됐겠죠. 그렇죠? 이런 어떤 전술 전략도 분명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집봉과 시가에 대한 부분의 개념만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자리도 좋습니다. 지지받는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1분기 실적을 만들고 와서 또 어떻게 주가가 또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좀 힌트를 줬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박스 친 곳 여기 보시면 5,300원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밑으로 주가 안 내려왔어요. 기간 조정 받고 있다가 제가 얘기 드렸던 명망치형 캔들 매집봉이 나옵니다. 여기 시가도 안 깼는데 그렇죠. 지난번 매집봉의 종가를 지키면서 또 명망치형 캔들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래량 실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다시 한번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망치형 캔들 종가로는 아예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날 있었던 역망치형 캔들의 시가에 선을 그어본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바로 이날이 중요한 힌트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강의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파라볼릭 지난주와 지난주에 2주 연속으로 좀 강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때도 되게 굉장히 힌트였죠. 파라볼릭이 강세 국면으로 바뀌고 매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가를 단 한 번도 깨지도 않고 주가는 그대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종목이요. 상한가를 갔다는 게 의미를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집봉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봉의 시가를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힌트고요. 이 회사의 주식은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예측을 통해서 좋은 수익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도 실적 보셔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 제가 오늘 강의 드리고 있는 이 매집봉과 이 시초가에 대한 개념도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폭으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매출액이 성장을 했고요. 결국 이 뜻은 이번 1분기 실적이 4분기 기조만큼 나와준다고 한다면 좋은 실적을 또 낼 수 있다는 기대감들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들까지. 그렇죠? 그래서 매집봉과 파라볼릭, 그렇죠? 매집봉과 시초가 개념만 아신다고 하더라도 좋은 자리에서 살 수 있는 힌트를 분명하게 여러 번 줬던 기업이라고 또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고요.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하는데 거기에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집봉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몸통의 크기는 작고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은 300% 넘고요. 윗꼬리를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 그대로 5거래일 만에 다 윗꼬리를 잡아먹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살짝 몸통이 크긴 하지만 파라볼릭 강세 국면으로 전환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집봉을 세웠고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해도 14,440원이었는데요. 물론 지금 지수 따라서 종목 주가가 내려왔지만 고점으로는 거의 16,000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매집봉에 대한 시가를 지킨다는 건 그 회사의 주가가 그 밑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 그리고 그 매집봉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 시가 여기서도 보시면 시가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중심값을 지키면서 그대로 단기 입병선 타면서 올라가는 주가 흐름을 보였던 거죠. 실적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21년에 영업이익이 5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펨트론 얘기 드렸었죠. 매출액은 성장하는데 수익성이 안 좋았다. 이거는 물류비라든지 인플레이션이나 원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인 거지. 결국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경동나비엔 1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국내 쪽은 이미 많이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시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 운반비가 굉장히 비쌌었죠. 이번 분이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거의 작년 한 해치 절반에 수준되는 실적을 다 거둬냈습니다. 그만큼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잘 챙겨보시면 실적의 무게중심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힌트가 될 수 있겠지만 물류비로 인해서 수익성이 안 좋았던 기업들, 대신 매출액이 커지는 기업들 중에서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이번 1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많다는 것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는 더 정확했습니다. 사실은 이때도 한번 매집봉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1월 초에 삼성 SDI 쪽 납품 관련된 필에너지 이슈가 있으면서 올랐는데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가를 이탈한 적이 있나요? 종가 기준으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달 만에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힌트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더 힌트를 더 드려보자면 단기 평선이 중기 평선을 뚫으면서 골든크로스 나올 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자리가 되겠죠. 이때는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평선이 수렴된다는 건 변곡점과 분기점이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 실적의 기반에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지금도 주가는 만원 부근에 있습니다. 네, 더더욱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분기 실적이 그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랑 기술적 분석을 같이 봐야만 되는 이유, 거기서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 있었지만 이게 뭐 거래량이 누가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때가 매우 좋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그 힌트를 매집봉과 시초가가 줬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인데요. 주간특징주로도 다 나왔던 기업이죠. 여기 보시면 1월 초에 파라볼릭이 강세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렇죠? 뒤에가 빨갛게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봤는데 당시만 해도 주가는 9,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12,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좀 주가 지수 따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 좋은 힌트가 되는 자리를 주는 실적주들은 긴 추세를 챙기면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잠깐의 어떤 파동을 먹고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수익이 크지 않겠죠. 근데 이런 전체적인 단기평선 깨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 이 흐름들을 챙겨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좋은 실적 포인트들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2020년에 영업이익이 55억, 그렇죠? 21년에는 90억, 그리고 22년에는 121억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영업이익의 규모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매출액이 몇 조인가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몇 조인가요? 근데 주가 흐름은 왜 이 기업이 더 좋을까요? 결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2020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21년에 영업이익은 40%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40%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40%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적 좋은 기업 알겠고 좋은 타이밍에 산다라는 부분 놓고 본다면 오늘 강의 드리는 매집봉, 그렇죠? 매집봉을 만들고 팔아보기 또 힌트가 됐을 것 같고요. 파라볼릭도. 시가를 단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시가를. 그렇죠? 지금도 안 깼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시면 매집봉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밑꼬리와 단기 평선 그때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보시면 밑꼬리가 21평선 내려왔지만 종가는 11평선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더 컸어요. 낙폭이. 거의 121평선까지 내려왔다가 밑꼬리 달리면서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 기업이 되었다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간 특징주 다뤘던 기업이죠. 예. 시스템 미디어라는 기업이고요. 잘 아실 텐데 여기 보시면 저런 자리도 힌트가 되겠죠. 뭐 이런 자리도 힌트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힌트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고요. 이 다음에 주가 흐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내려왔다가 그렇죠? 내려왔다가 이 매집봉 시가를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요.
20% 넘는 상승을 보였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GPU 관련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좀 제약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의들이 국내 기업으로 쇄도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실적도 좋기 때문에 제로테마 엮이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또 매집봉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적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각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시면 채널에 제가 많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시세도 좀 빨리 날 수 있고 그리고 실적도 매력적인 기업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는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제가 말미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AD 칩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실렸죠. 역망천 캔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1월 말부터 계속 나왔어요. 역망천 캔들이요. 그리고 주가는 빵 올라가면서 단기간에 2거래, 3거래일 동안 주가는 저희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거의 50%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실적 보시겠습니다. 3년 연속 적자였던 기업이 22년에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주가는 눌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눌리고 있는지, 이 매집봉에 또 시가를 지지받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시가를 좀 지지받으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결국 1분기 실적과 올해 한 해 실적이 판가름 해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 네페스입니다. 네, 네페스 좀 보시면 이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살짝 실렸죠. 그렇죠? 아마 300% 전일 대비 많이 실렸을 겁니다. 몸통의 크기는 컸으나 종가를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당시에 업황의 분위기요. 그리고 실적을 네페스라는 기업을 보게 된다면 3년 연속 적자예요. 근데 그렇게 적자로 계속되어 있다를 보는 게 아니고요. 22년 적자는 21년 대비해서 적자 폭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은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1분기 실적이 매출액도 커지고 수익성도 회복돼서 흑자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동사는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1년 이평선까지는 기술적 반등, 그렇죠? 그리고 1년 이평선부터 2년 이평선까지는 안전마진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충분히 그런 움직임 나왔던 기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강의에 하기에 앞서서 서두에 얘기 드리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세가 날 수 있는 하반 경직성이 튼튼한 기업들 찾으려고 한다면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 20분 시간에 얘기 드리기 분명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되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휴대폰 번호 회신이 갑니다. 거기에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해 두시면 실시간으로 저랑 좀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푸시 알림 드리니까요. 꼭 많이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맛있는 종목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도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강의는 항상 반복해서 내 것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소액으로라도 또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실전에서 감각을 키우는데도 좀 도움이 되니까 또 실전 매매랑도 좀 연결시켜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또 채널이라든지 뭐 노란톡방 찾아오셔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참여 방법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한줄평인데 한줄평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중소형주들의 이제 시대가 도래됐다. 네. 예, 대형주들 실적 발표 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중소형주들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번 주 조정을 보면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서 그런지 코스닥의 조정 폭이 더 세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좀 해소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동안 못 샀던 종목을 뭐 매수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포트에 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실적 발표하고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들 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수 따라서 만약에 밀린 기업들,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조금씩 주가가 우상향한다. 그때부터는 또 다시 한번 뭐 추매를 하시든 대신 실적이 잘 나온 기업 한해서만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에 대한 운용면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수가 크게 올랐다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8% 9% 가까운 하락을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뜻은 개별 기업들은 거의 20% 넘는 하락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은 실적이 좋아도 20% 하락을 했을 거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인데 만약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좋은 호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주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매매하는 방법은 뭐 수만 가지가 있고요. 뭐 매수를 할 때도 꼭 한 번에 사라는 법은 없죠. 네, 분할로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되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도할 때도 한두 번, 세 번, 뭐 몇 번 나눠 판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평균 수익을 높여가는 이런 전략을 짜시면 결국은 성공 투자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런앤런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릴 건데 또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카카오 채널, 전문가님 채널 좀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은 추후에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 좀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추후에 이제 노란톡까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 자동으로 답장이 갑니다. 핸드폰으로 누르시면 이제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노란톡을 통해서는 장중에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